네,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함께 이번 주를 네. 여러분께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네? 아까 그 막걸리 있잖아. 네. 아, 내가 계속 그 말 한 다음에 계속 머리에 장면 도는데. 네네. 우리도 저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히 해제돼가지고 네. 국민들이 다 면역이 되면은 전 국민한테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한 200명 어떻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모여가지고 막걸리 파티? 네,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200분이요? 200분. 아, 내가 한번 쏠게 그러면. 아, 진짜. 좋습니다. 그럼 500분 가겠습니다. 500명 어디다 수용을 해? 아이, 뭐 어디든 제가 마련해 볼게요, 장소는. 아, 진짜로? 막걸리만 쏘세요. 500명? 500분 가겠습니다. 500. 여러분. 아, 집단 면역 레이스를 선언. 감아버리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딱 공식 그날. 그날 예를 들면 뭐 한 주말쯤 되겠죠. 그날 주말쯤 됐을 때 네. 토요일 이럴 때 500명 장소는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500분 모시겠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500분 모시겠습니다. 오케이. 네. 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 주말입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 아, 저희 뭐 약속한 거 안 지킨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런 거 갖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오케이. 예, 안주도 여러분, 주는 거죠? 안주요? 막걸리엔 전인데. 전 500전. 그 맥주로 할까 우리도. 하여튼. 예, 뭐 술 뭐 예. 맥주든 막걸리든 예. 하여튼 저희 맥주, 준비하겠습니다. 뭐, 네. 맥주 막걸리 다 해, 그럼 뭐. 네. 자. 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날 꼭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분이 또 여기 와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안나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꼭 오세요. 아, 네. 주종은 뭘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아, 저요. 뭐, 다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주종 불사. 네. 우리 이안나 연구위원님과 함께 오늘. 네. 배터리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겠죠? 배터리, 네. 배터리. 지금 현대기아차가 뭐 미국에 현지 투자 발표도 했고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전기차 생산하면서 그쪽에 배터리를 쓸 것 같다 혹은 네. 뭐 우리나라 배터리를 가져갈 것 같다 뭐 등등 여러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기아의 미국 현지 투자 발표 내용을 좀 정리해볼까요? 네, 뭐 이미 유지웅 네. 애널리스트께서 나와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저희 2022년부터 이제 현기차 쪽에서는 이제 미국 내에다가 이제 현지 생산 체제를 좀 구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신공장 이제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2024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증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제 미국 내에서 거의 이제 현기 차 비중이 이제 MS10%까지 이제 갈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이제 전략까지 내세우면서 네.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위상을 국내 이제 현기차 쪽에 대한 위상을 이제 키우려고 하는 중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어느 정도 근데 금액이 되는 거예요? 현기차가 투자하는 그 뭐 금액 규모라든지 뭐 언제까지라든지 뭐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하겠다 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리스크다. 남 좋은 일 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뭐 저는 이제 좀 배터리 쪽에 많이 이제 국한이 돼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현기차는 어쨌든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는 그래도 현지라는 굉장히 큰 시장에 가서 저희 국내에서는 어쨌든 수요 기반이 많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굉장히 큰 시장에 가서 수요 기반이 탄탄한 시장에 가서 판매를 한다라는 측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에 가게 되면은 인건비도 높아지고 예.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결국에는 배터리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굉장히 높은 원재료를 쓰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배터리 업체들 이제 흑자보나 했더니 수익성도 악화되고 소재 업체들은 그럼 그나마 나오고 있었던 마진마저도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상은 나오고 있었죠. 네. 저는 사실
약간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약간 관점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떻게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은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네. 배터리 셀하고 이제 소재 업체들을 조금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완성차 부분에서도 잠깐은 언급을 해드렸듯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이 있기는 하지만 네. 국내라는 이런 수요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측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저희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부에서 내수 기반이 굉장히 튼튼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 일본에서 딱 키워주고 그리고 이제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서 유럽 내부에서 쪽에서 딱 아우디. 키워주는데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요 내수 같은 경우에 좀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다 보니 큰 수요처가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출만 할 수 있다면은 예. 잡고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다들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결국에는 갔다가 지금까지는 그쪽의 배터리 셀이라든지 이제 소재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네.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을 이제 그쪽에 현지 공장을 세우게 한 다음에 그들이 역량이 키워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결국에는 경쟁자를 키우고 나오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조인트 벤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네? 그 네. 조인트 벤처라는 거는 뭐 법인격을 같이 하는 건데 뭐 경쟁자 치우고 나오는 건가요? 그게 같이 공동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쵸. 그 법인 해체하지 않는 이상 그쵸. 계속 같이 가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 예. 배터리 업체들도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장기적인 흐름으로는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었던 미국 거죠. 미국 시장으로. 예. 아니, 선택지가 없잖아요. 거기 외에는 그렇죠. 뭐 유럽은 가 있고 맞아요. 중국은 못 가고. 예. 그리고 얼마나 가야지. 다행이에요. 네. 배터리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가야 되는 거는 아마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뭐 부정하시는 네. 것 같진 그러니까. 않고. 지금 가긴 가는데 결국 이제 가는 게 우리 수익성을 악화시키냐 좋게 만들 거냐라고 판단할 때는 이제 수익성은 악화한다는 판단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새로 공장 지어야 되고 인건비도 높고 뭐 좋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수익성이 악화되는 측면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우선 들어가면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면 주가에는?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잠시만요. 네. 속이 타십니까? 아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물을 좀 못 마시고 급하게 오는 바람에 네. 배터리 요즘 별로예요? 네, 오늘 주가가 요즘 좋지가 않네요. 네. 아니 기분이 업돼가지고 안 되는데 네. 그 저희 예전에는 예. 이렇게 LG가 이거 예전부터 항상 나오는 스토리기는 한데 이렇게 이제는 이익이 나온다 막 이런 측면들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마진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간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일회성이 나온다든지 수익성이 악화된다든지 이런 측면이 이제 주가를 계속적으로 눌러오는 측면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미국 현지 투자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 ESS 일회성 비용 나온다고 그러고 네. 뭐 다양한 뭐 이슈들 때문에 눌러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투심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거기에 사실은 예전 같아 완전 예전에 저희 외형 성장만 보던 그 시기에 이러한 이슈가 나왔으면 아마 주가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수익성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이제 수익성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나왔을 때 돈 좀 벌어야 될 때 또 이렇게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뭐야 이제는 이제 연간 흑전을 바라보는 시기에 또 지연이 됐네 이렇게 해석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주가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 저희 이제 전체적인 사업이라든지 기업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인 거는 사실이죠. 아니 근데 요렇게는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조금 조심하자는 측면에서는 LG그룹의 LG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쭉 깔아. 그래가지고 만들어. 근데 갑자기 중국에서 또 뭐 만드니까 그것도 그 더 깔아? 네? 더 깔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종의 장치 산업으로서 계속 뭐 그럴 걱정은 없어요. 2차 전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 돈 좀 벌라면 또 깔아야 돼. 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결국에 네. 완성차의 부품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마진의 한 5% 정도 수준을 결국에는 나중에 그 정도를 바라보게 될 텐데 그럼 그 전에 수익성이 많이 볼 것이냐. 그렇게 보기에도 또 수익성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산업은 아니다. 라는 측면 때문에 네. 멀티플을 이렇게까지 많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느냐라는 그렇지. 것이 또 약간 투심을 훼손시키는 그런 네.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존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지금 당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저희의 한창 기술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희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셀을 만들어서 전기차 안에 이제 EV 쪽에다가 넣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아직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주가 멀티플을 계속적으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르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고 이게 나중에 표준화가 되어서 그거를 이제 최종적인 OPM이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OPM이 다가왔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OPM이 네. 다가왔다. 이럴 때에 그 멀티플을 생각을 해줘야지 네. 아직은 그 다음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적인 방향을 아직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멀티플을 제한을 시켜버리는 건 좀 아직 아니지 않을까. 아니, 기술적으로 배터리랑 네. 현재 지금 이 배터리라는 게 기술적으로 점프업할 이제 공간이 있습니까? 별로 없다는 그래, 전고체 말씀. 말고 뭐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고체 가는 사실은 지금 500km 가는 건데 그럼 1500km 갈 수 있나? 전고체 배터리 정도하고 이제 네. 거기에 리튬황을 붙이는 정도까지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정도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게 정말 엄청난 기술인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리튬 이온 안에서도 이제 소재에다가 결정 구조를 입히는 부분이라든지 네. 뭐 저희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 뭐 CNT 결정 구조라든지 나노 입자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기술들 아직 정말 적용해가지고 빠르게 상용화시키기 되게 어려운 기술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기술일 수 있으나 예를 들면 그 기술 적용했는데 500에서 한 550km로 늘어나 이러면 아무 소비자로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악셀레이터 밟는 그 습관만 그렇지. 바꿔도 그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통상 이게 그렇지 않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뭔가 예를 들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500에서 갑자기 1000km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가격이 한 2000달러에서 막 300달러 떨어진다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기술 개발에 의한 뭔가의 변화가 있으면 이제 그게 또 우리가 주가에 많이 좀 될 수 있는데 정말 어렵게 연구는 하는데 가격은 뭐 800달러에서 750달러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400에서 500. 그래서 나는 네. 솔직히 배터리 회사보다 그냥 완성차 업체가 더 좋아 보여. 솔직히. 어? 네, 네. 걔는 계속 개발하면 여기서 써먹을 거 아니야. 가격은 계속 다운 시킬 거고. 네. 그렇지 않나요? 아,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이한나 연구원님, 저희 말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툭 찔러보는데 훅 넘어오시면 큰일 나요. 네. 아니죠, 이렇게. 우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이제 그런 논리,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무조건 아니다,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그런 부분들은 배터리를 분석을 하고 있는 제가 이제 제 섹터니까 배터리가 이런 점이 맞다, 좋다, 이거. 제가 뭐 LG를 토픽으로 뭐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SK 이노를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이 네.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경쟁력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멀티플에 이제는 대입을 시켜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네. 이게 정말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은 완성차 부분에서 이제 CR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 저희도 고려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딱 연결을 해서 생각해 주시면은 그 부분도 사실 맞죠. 그럼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저도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아직까지는 네. 하지만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저희 EV에 대한 외형 성장은 의심의 여지는 아무도 그렇죠. 없으시잖아. 네. 근데 완성차 업체들은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아직
전기차의 비중은 굉장히 작죠. 한 4% 정도? 만에 한 4% 정도 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지금 CO2 배출량을 계속적으로 줄이고자 하고 그걸로 인해서 유럽의 탄소 배출 탄소 국경 조정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굉장히 많이 물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전기차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려고 하다 보면은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비중을 올려 나가야 돼요. 뭐 그런데 저희 생각해 보시면은 배터리 기업들은 손에 꼽죠. 그러면은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외형 성장의 폭은 완성차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폭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이거를 단순히 그렇게 연계를 해서 멀티플을 주는 부분은 다르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들은 지금 이 국면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가져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배터리 업체들이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좀 있습니까? 지금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좋아질 만한 어떤 여지라든지 아니면 뭐 준비하고 있는 뭐가 좀 있을까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우선은 조금 근본적인 원인부터 조금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사실 있잖아요. 지금 일회성 부분에 있어서는 화재 원인부터 화재? 이런 네.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뭐 2020년 초반에 처음 이제 저는 이제 매니저 생활을 좀 길게 했으니까 애널리스트로 좀 들어와가지고 바로 배터리를 접한 다음에 처음에 바로 썼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다들 배터리 국내 배터리 기술력 굉장히 좋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가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력이 계속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있어서 네. 썼던 최고의 문제점으로 꼽았던 게 그 앞단에 있는 소재들의 생태계는 중국 업체들이 전부 다 쥐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만이 저희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앞단의 변동비에 의해서 네. 저희 배터리 가격들의 가격 경쟁력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배터리를 만들어도 중국 업체들보다 저희가 더 원가가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우리 뭐 LG나 SK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흑자에 대한 기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술력이 그러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저희 뭐 CATL하고 LG하고 배터리 기술 비교는 할 수 그러니까 한참 떨어져 한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벤츠 이번에 들어간 거 보시면은 EQS 이번 거는 CATL이 수주를 해갔잖아요. 공급을 해갔잖아요. 예. 네, 해갔는데 이번 거 들어간 건 니켈 함량 80%짜리로 들어갔는데 거의 테슬라 S급하고 이제 맞먹게 주행거리 훨씬 더 늘어나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거의 뭐 LG하고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는 별로 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이 중국 업체들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애초에 광산부터 가공에 대한 그 앞단에 있는 생태계부터 장악을 해놨어요. 그거에 대한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기술력은 뭐 인력도 많이 가져오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키워 올라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술을 먼저 하고 그 앞은 완전히 부재한 상황이었던 거죠. 아, 소재 뭐 이쪽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같은 선상에서 이제 기술력이 비슷한 선상에서 제조를 하고 생산을 했었을 때 이제는 생산 단가 자체가 원가 자체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낮출까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으니 지금 서둘러서 앞에 있는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를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 썼던 자료의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업체들이 최근에 지금 뭐 포스코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 대표적으로 이 두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네네. LG 쪽에서도 이 광산부터 가공에 대한 뭐 JV라든지 아니면은 지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SK도 시도는 많이 했지만 제일 많이 하고 있었던 건 LG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LG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광산 지분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스코가 굉장히 활발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뒤처진 거는 사실이다. 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 업체 중에는 우리 이하나 연구위원 모실 때는 그래도 그 3사 있잖아, 3사. 3사 중에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LG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 나오고 했는데. 저도 그 매도 리포트의 기준이 사실 그 IPO 얘기였잖아요. 네. 저희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저 역시도 그랬고 세미나를 다니거나 이제 그럴 때는 사실 그 얘기를 다 하거든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애널들끼리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사실 그걸로 자료를 왜 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죠. 왜냐면은 세미나 다닐 때 그냥 하는 내용들인데. 언제쯤 얘긴데. 왜냐면 그냥 IPO가 왜냐면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IPO 때문에 주가에 상당히 눌릴 거라는 거는 누구든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왜냐면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되게 애매모호한 구간인 건 사실이잖아요. 왜냐면 IPO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이미 시장에서도 흔히 알고 있었듯이 에너지 솔루션 쪽이 이제 주가가 올라갈 테고 LG 화학 쪽은 아무래도 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 못하면은 주가의 상단은 좀 눌릴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뭐 굳이 그거에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그때 공매도가 많이 늘었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단순히 그 레포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약간 그걸 핑계 삼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악재가 겹쳤죠. 지금 제가 중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네. 예를 들어가지고 CATL한테 일부 공급사들이 바뀐 거. 바뀌었던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ESS 관련해가지고도 일회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다든지 네, 여러 가지들의 악재가 조금씩 겹치면서 그냥 그냥 한 번은 공매도 물량들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는 LG를 조금 추천을 드렸었어요. 탑픽으로 배터리 셀 쪽에서는.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는 SK 이노베이션을 조금 탑픽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정의도 좋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완전 장기적으로 본다면 SK 이노와 LG 화학,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CATL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고 SK 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해 나가느냐를 따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본다고는 하지만 그때그때의 이제는 주가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투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가 환경을 고려해 가면서 결국에는 탑픽을 이제 변경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탑픽을 선정을 해 드렸던 거였지. 뭐 LG가 이제부터는 뭐 별로 배터리 쪽이 안 좋은 것 같고 SK가 뭐 경쟁력이 좋아진 것 같고 이런 식의 차원으로 보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지금은 어디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사실 배터리 셀 쪽은 좀 투심이 많이 훼손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별로 좋게 안 보시군요. 네, 셀 쪽 자체는 그래도 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될지 저도 몰랐어요. 소재 쪽으로 소재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소재는 그럼 뭐 어떤 쪽 만드는 소재가 좋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번 콜라보 자료에서는 네. 이제 저는 이제 하반기 때는 어쨌든 친환경 관련된 그런 산업 쪽이 또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배터리 쪽은 모멘텀을 받으려면은 지금 북미 쪽에 대한 지금 현지 공장 투자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걸 가지고 투자 포인트로 삼는다면은 소재 쪽에서는 양극재 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양극재 쪽이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때 지금 생태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양극재 쪽
음식은 특히나 저희 생산비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중국 쪽에서 그 광산부터 가공 기술에 대한 부분을 중국 의존도가 80에서 90% 가까이가 돼요, 우리나라가.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저희 무슨 구리라든지 말 그대로 동박의 구리라든지 분리막에 있는 뭐 HDPE라든지 실리콘처럼 저희 표준화되어 있는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LME 가격으로 통해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뭐 수산화 리튬 가격이라든지 황산 니켈 가격이라든지 이게 무슨 프리마켓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가공 마진까지 붙여가지고 가져오면은 조금 그냥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업체들이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우리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한계다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공급처들을 다각화를 시킬까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현지에 가가지고 북미 현지에 가가지고 공장을 짓게 된다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하고 싶은 게 그건 거잖아요.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리튬 업체라든지 일부 니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려라. 너희들 저조했던 매장량은 일부 있지만 저조했던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지금 현지 공장을 세운 배터리 업체들한테 판매를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니켈은 굉장히 매장량도 적고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도 적다면은 캐나다라든지 이제는 핀란드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공급을 받았던 공급처로부터의 그런 다각화까지도 이제 공급처를 늘려주겠다. 그런 부분들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국가들로의 공급처들을 계속적으로 다각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쪽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 양극재. 네. 우리나라 회사들 당연히 있겠죠.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양극재 소재 쪽에 쓰신 거 있으시죠? 양극재 네. 업체 공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실에 올려놓게 또 말씀드리면 다 주가 움직여요. 에이. 그래서 어제도 그래서 예 네. 주십시오. 네 그 지금요? 아니요. 레포트를 저희 이번에 콜라보 자료가 나와서 아 콜라보. 네 누구랑요? 유지웅 연구원. 아, 자동차 유지웅. 예. 아, 말죽거리. 네네네. 아. 말죽거리. 왜 말죽거리인지 모르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굉장히 그 강렬한 인상의 우리 유지웅 연구원과 함께. 네, 그러시죠. 자동차와 배터리 이렇게 좀 콜라보 네. 리포트를 좀 내신 거군요. 네. 네. 그래요. 그것도 한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고. 혹시 오늘 뭐 빼놓으신 말씀 있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깜빡했다든지 아니면 이 얘기는 꼭 전해드리는 게 투자자분들 위해서 좋겠다라든지. 배터리 네.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전 이 생태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이제 최종적인 국내 배터리 셀과 그리고 소재 업체들의 경쟁력을 정말 끝까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북미 현지 공장을 세워서 지금 대부분 이제 소재 업체들 하반기에는 현지 공장을 다 세우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다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주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춰지고 공급이 다각화가 되게 네.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소재 업체들도 이제는 이제 원가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들을 일부 낮추면서 양극재가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낮다라는 그런 우리 잘못된 이제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다른 해외 양극재 업체들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영업이익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해를 이제 피해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위크 이베스트와 함께하는 이번 주 이베스트 위크의 목요일 순서는 우리 배터리 또 많이 연구하고 계신 우리 이안나 연구위원님과 함께 해봤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잠시 후 사람 냄새 나는 우리 박현상 차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